여름만 되면 모기에 파리에 온갖 벌레가 집안으로 들어와서 짜증나시죠? 방충망은 멀쩡한 것 같은데 왜 들어오는 걸까요? 바로 이 모헤어가 달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도 창틀에서 털 달린 이것을 본 적 있으실 거예요. 이게 바로 모헤어인데요. 모헤어는 외풍과 소음, 먼지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. 그런데 모헤어는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털이 달아버린다고 해요. 달아진 모헤어에 틈이 생기고 이 틈을 통해 벌레가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. 또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이 가루가 실내로 유입되기도 하는데요. 이 가루를 마시게 되면 당연히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겠죠? 그래서 모헤어의 수명인 3년 주기로 모헤어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막상 모헤어를 교체하라고 하면 모헤어만 교체하는 곳이 생각보다 드물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. 심지어는 방충망이 멀쩡한데 통째로 샤시를 갈아버리려는 업체도 있습니다. 모헤어만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바로 코코스리가 해답입니다. 코코스리에서는 모헤어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가격도 1,000원으로 아주 저렴해서 가격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어요. 모헤어를 구매했으니 이제 끝이냐? 아닙니다.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모헤어를 교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롤 방충망 모헤어 교체하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롤 방충망 틀을 빼주셔야 합니다. 롤 방충망 틀에 박혀있는 피스 4개를 제거해 주시고요. 피스를 뺀 후에 커터칼로 양면 테이프를 긁어서 떼어내면 롤 방충망이 떨어집니다. 다음으로 롤 방충망 하단부 틀을 제거할 건데요. 롤 방충망 밑쪽을 보시면 틀이 있습니다. 이 틀 양 끝에 피스가 한 개씩 있는데 제거해 주세요. 제거 후에 손으로 툭툭 쳐주시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롤 방충망을 들어올려 낡은 모헤어를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요. 커터칼로 살살 긁어주시면 손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. 이제 교체를 위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. 코코스리에서 주문한 새 모헤어를 틈 사이로 밀어주시면 모헤어 교체 완료! 길이에 맞춰 커터칼로 잘라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 이것도 앞뒤가 있어요. 여기 턱 나온 데가 여기 안쪽. 턱 나온 데가 안쪽.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조립을 할게. 모헤어를 교체했으면 롤 방충망을 역순으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. 다시 하단부에 틀을 끼워 놓고 양옆 피스로 고정시켜 주시고요. 롤 방충망 틀을 피스로 고정해 주시면 방충망 모헤어 교체가 모두 끝납니다. 가운데만 이렇게 누르게 되면 한쪽이 잠기고 한쪽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롤 방충망 항상 양쪽을 잡고서 이렇게 딱딱하게 마찬가지로 양쪽도 잡고 교체한 모헤어 바깥쪽 모습은 이렇습니다. 교체한 모헤어 안쪽 모습은 이렇습니다. 이 과정이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? 그렇다면 코코스리에 문의해주세요. 전문가가 직접 출동해서 교체해드린답니다. 다가오는 여름철, 코코스리 모헤어로 벌레 침입도 막고 호흡기 건강도 지켜보세요.